몇 달 동안 안 온다 보니까 이거 끊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세 달치가 그대로 있네요. 어닝 안 치고 곧바로 상태만 상황만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. 이런 소뚜껑 같은 거 하나도 안 날아간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. 겨울 거센 바람에 소나무가 괜찮겠죠? 이게 항상 이게 색깔이 이래서 항상 좀 이렇게 병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데 그래서 3년 동안 잘 버텨줍니다. 여기는 말 그대로 순흥리하고는 다르죠. 순흥리는 이제 겨울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이고 이곳은 그냥 실질적으로 농가 한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경제성을 위주로, 물론 순흥리에 있는 것도 경제성 위주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주말 농장용으로 한 농막이기 때문에 단열이고 바닥이고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편하게만 있으면 되는 그런 곳으로 했고요. 자, 지난 겨울 잘 견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소공을 굉장히 농물이 지금 뻘겋게 쓸고 그래서 그 물량도 작년에 농사 지을 때 엄청 힘들었고요. 식용은 뭐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제 나무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이 소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대공을 이제 3월 초에 이제 파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심은 게 이제 왕 겉도 나오고요. 뭐, 석충 잘 한 것 같아요. 저쪽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.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. 어쨌든. 이제 수돗물로 깨끗이 청소는 해야 되겠죠. 근데, 냄새가 안 납니다. 냄새에 민감해 있었는데, 다시 잠가주고요. 물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굉장히 바트게 아주 너무 조밀하게 심었죠. 나무가 남아서 여기서 이제 살아날 나무들은 살아남겠죠. 그래서 저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물은 안 죽은 것 같습니다. 안 죽었어요. 잘 하겠습니다. 이쪽에 어쨌든 기계들 전부 갖다 놨던 건데요. 뭐 별 탈 없이 그대로 잘 있습니다. 그 나무들은 여기 밑에네요. 대신 나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전부 이렇게 다 쳐주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제가 매실나무들 다 괜찮고요. 포도나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소나무가 조금 더 황금색으로 변한 정도? 이렇게 되고요. 매실나무는 많이 뭐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안 와서 물도 안 주고, 물론 겨울이니까 안 줬지만. 여기 이제 텃밭을 저 정도로 했는데요. 텃밭은 이제 다시 울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,
허파울타를 다 하고 이건 다 치워줘야 되겠죠.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제 사촌동생이 이걸 한번 해주곤 합니다, 매년. 그래서 이거를 사촌동생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사촌 누님네 집입니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 오랜만이야. 아유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복도야. 전화 좀 주세요. 아이고 다 먹었어? 먹었어. 먹고. 여가 다 먹지. Mouth.